이제 연구자로서 삶을 살면서 항상 고민하고 지금도 고민해오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은 저는 여성 과학자인 동시에 두 딸의 엄마거든요. 안녕하세요.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 김민아입니다. 저는 혈관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는 주로 암에서의 혈관 생성이 이뮨 서프레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캔서 이뮤놀로지 혹은 온코 이뮤놀로지라고 부르는 분야인데요. 말 그대로 암에서의 면역 기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면역 기능 저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집중이 되어 왔습니다. 주로 이제 이뮤노테라피 혹은 암 치료제를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보통. 그래서 immunotherapy revolutionized the field of oncology라고 하는데 그만큼 임상이랑 그리고 현재 환자들에게 치료제로 쓰이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성과,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뮤노테라피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암이 많고 또 초기에 그암 환자들이 치료제에 대한 반응이 있더라도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성을 가지게 되고 또 재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뮤노테라피에 대한 내성을 공부하고 또 어떻게 클리니컬 에피커시를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오고 있는데 저희도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부분은요, 퍼블리시 되지 않은 데이터인데, 저희 연구실에서 다양한 이제 다른 종류의 암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흑색종이라고 불리우는 멜라노마예요. 이 멜라노마는 암 자체에 변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뮤노제닉한 캔서이거든요. 그런즉슨 다른 암에 비해서 이뮤노테라피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 60%의 환자가 이뮤노테라피가 들거든요. 나머지 40%는 여전히 이제 반응에 대한 저항을 보이고 있고 반응이 있더라도 20에서 30%의 환자들이 5년 이내에 재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흑색종 마우스 모델을 통해서 과연 왜 이러한 저항성이 생기는 걸까? 그리고 혈관이, 암에는 혈관이 어떠한 영향을 줄까? 만약에 혈관을 타깃으로 하고 또 이뮤노테라피를 타깃으로 했을 때그 결과는 어떨까? 시너지스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토링에 대해서 제가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떤 저희 전공에 대해서 나눠볼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걸 나눠볼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연구자로서 삶을 살면서 항상 고민하고 지금도 고민해오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은 저는 여성 과학자인 동시에 두 딸의 엄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멋진 과학자가 되고 싶고, 정말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은데, 그 사이에 있는 밸런스, 여러분이 항상 중요시하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이렇게 조언도 하고, 여러분의 얘기도 듣고 싶고, 같이 토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에 함께 가까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